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저국의 강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조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었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가슴 터지는 슬픔을 금치 못하며 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강서를 찾아오시어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의 봉화를 집혀주신 뜻깊은 기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무슨 총총 같은 병역 같은 일입니까? 도무지 믿어 안 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보호드리려고 예?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이렇게 간철했습니다. 이 준비라고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직장에 찾아오신 3년이 됩니다. 12월 24일 이제 며칠 있으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씨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장군님 뵙고 싶습니다. 우리 영웅들은 한시 기다렸는데 장군님, 우리들은 오늘 이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 청천벽력 앞에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꿔서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받들어 위대한 시동님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강철 생산해서 보다 피약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립니다. 공장을 현지지도 하신 후 이후에 방직기계 공장 종업원들이 모두 섭섭해서 울었다는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두 달도 안 돼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우리는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세 차례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하나니 마지막이 될지야. 공장 작업원들이 기천대를 생산하고 새형의 식기를 만들고 장군님 모시자고 둘 끓고 있는데 우리들의 보호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군님. 장군님 가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을 명예정원으로 마시고 매년도 공장 60톤인데 그때 장군님께 충성의 편지도 올리고 장군님의 친구가 다 수행했다가 보고 들자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열차에서 순직하시다니 이게 우리들이 일을 많이 못해서 그랬습니다. 장군은 정말 기도치지 않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께 기쁨 드리는 심정으로 장군님께 결이 다진 직기 총대와 세형의 직기를 생산하고 장군님께 보고 드리는 심정으로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도님께 충성의 보호를 올리겠습니다. 장군님, 우리 공장을 현지에 1961년 4월 27일부터 경유하는 장군님을 작업반의 한성원으로 모시고 장군님과 함께 이래온 작업반입니다. 우리는 장군님을 작업반 명부에 초청하여 작업반 명부를 들칠 때마다 장군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거면서 맡은 흉갑성을 잘하라고 뜸을 했으며 그 자유로운 성쾌를 느끼고 있습니다. 9월 29일 장군님께서 공장에 찾아와 주실 때 이 기대를 떨리는 영광을 지냈댔습니다. 그때에는 너무도 모르고 이게 당한 행복이다 나니까 이건 뭐 장군님한테 사진 한 장 찍자는 말도 못해보고 용치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굴어굽은 심정이 일번 뒤졌습니다. 왜 그때 못했는지
장군님 면허를 끌 수 있다 해놓고 이제 오시면 한번 말씀드리자 했었는데 아 이거 나 이제 다시 믿기 못하게 대단하십니까 이거 아니 야 좋은데 대장동지하고 같이 오시면 우리 작업반 모두 다 이렇게 기념사진 한 장 찍어서 작업반에게 뭐 한 장 남기자고 우리 모두 약속하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믿어지질 않나 이거 아 이게 정말인지 아니 이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거 날이 아니 그 하늘은 미인도 예? 아 하늘은 누구나 어쩌지 못한다 근다 근데 하늘은 위인도 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나 말인가 예?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모시겠다고 장군님께 충성 다하고 또 그토록 결의를 다졌는데 저는 조선노동 당원으로서 움직이 결의합니다.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의 김정은 대장동지를 도저히 모시겠다는 것을 결의합니다.